안녕하세요. 상할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기를 사왔는데요. 이게 1kg고요. 아주 자잘한 겁니다. 아주 작죠. 딸기째 뭐 너무 큰 거 꼭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자잘한 딸기를 사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2,000원 줬거든요. 딸기는 조금 저렴할 때 사시는 게 좋아요. 5월달까지는 싼 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딸기잼을 한 통 만들어 놓으시면 한 1년 잊어버리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가 1kg면 설탕도 같은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굳이 흰설탕 안 사용하셔도 집에서 먹는 거니까 색깔 그다지 많이 안 중요하다 생각되시면 저처럼 황설탕 준비하시면 되고요. 딸기를 일단 씻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를 꼭지를 따서 다 씻어 왔는데요. 이게 딸기 1kg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해놓으면은 뭐 한 큰 병이 한 병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냄비는 조금 큰 데다가 좀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나중에 좀 튀어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이 아예 넉넉한 냄비 하시면 좋고요. 냄비가 두꺼울 때는, 저는 조금 두꺼운 냄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룩해서 아주 낮춰놓으면 자체에서 이제 물이 생기면서 딸기가 익으면서 불러져요. 그 다음에 설탕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냄비가 조금 얇으실 때는요,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얇은 냄비일 때요. 물을 조금 넣고 불을 낮춰서 해주셔야지 이제 금방 안 타거든요. 얇은 냄비는 저는 잘 탑니다. 딸기잼 만드실 때 너무 얇은 냄비는 잘 타니까 열심히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끓은 다음에 딸기가 물러지면 그때 또 설탕 넣고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만 놔둬도 딸기가요 물이 생겨서 이렇게 되거든요. 딸기 덩어리 있는 거 싫어하신 분들은 지금 도깨비 방망이 있으시면 여기다가요 돌려서 좀 갈아주면 되고요. 덩어리도 나는 괜찮다 싶으시면요, 저도 덩어리 있는 거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런 딸기 덩어리 작은 거 한 개씩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조금 이렇게 대충이라도 좀 부수고 싶다 싶으면 저처럼 이렇게 감자 누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부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대로 대충 부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있거든요. 불 다시 켤게요. 이렇게 설탕을 넣어주는데요. 딸기 1kg면 설탕은 1kg 넣어주고요. 이게 지금 설탕 조금 더 넣을게요. 이 정도 넣으면 1kg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서히 끓여주는 게 일이거든요. 한 요게 한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요 열심히 저어주셔야 됩니다. 바닥이 안 녹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자꾸 저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거품 생기는 거는 일일이 안 걷으셔도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꾸 걷으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붙어 있죠. 마지막에 다 걷어내시면 돼요. 지금 한 30분 졸였는데요. 농도가 많이 진해졌거든요. 이렇게 딸기잼이 지금 양이 1kg는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1kg씩 하면 이렇게 금방 돼요. 근데 불 너무 세게 하면 이게 퍽퍽 위로 자꾸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불을 너무 세게 하신 것보다는 조금 아주 약하게 놓고 천천히, 시간 좀 더 걸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자주 저어주셔야 됩니다. 긁어보시고 눌러있으면 안 되거든요. 눌러있으면 바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긁어서. 약불로요 거의 1시간까지는 안 돼도 1시간 가까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에는 거품 같은 거 걷어내시면 돼요. 이렇게요 거품을 걷어내십니다. 걷어내고요, 이렇게 거품을 먼저 대충 좀 걷어내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이걸 알아보려면은 물에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응고되는 거 보고 하면 되거든요. 보통은 물에다가요 이렇게 넣어서 바로 응고돼서 밑으로 물, 가라앉으면 된 거거든요. 퍼지지 않고 이렇게 물에 바로 가라앉아서 물과 함께 퍼지지 않으면 다 된 겁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시간 조금 안 걸리게 다 됐습니다. 딸기잼은 다 돼서 식히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식히고 그냥 따뜻할 정도로만 식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딸기잼을 넣을 병을요. 냄비에다 물 조금만 이렇게 담고 거꾸로 엎어서 물을 끓여주면은 병 속에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서 세균을 다 죽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독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물이 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끓일게요. 자, 이제 병이 한 2, 3분 끓였으면 병을 드러내고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병을 드러내고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엎어놓지 말고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날아가거든요. 딸기잼이요. 이렇게 조금 완전히 차갑게 식히진 않았고 약간 따뜻하게 식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한번 병에다 넣어보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kg가 그냥 한 병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병을 소독하시면요. 엎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놔두시면 금방 요거 식는 동안에 여기에 물이 마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아서요. 이게 아직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요 꽉 닫고 이렇게 엎어 놓으시면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더라고요. 힘껏 여시면 뽕 소리 나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 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 제일 먼저요 수저로 탕탕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충격이 가면서 약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열리는 경우 있고 또 그래서 안 열린다. 뜨거운 물 있죠. 그걸 위에다가요. 뜨거운 물 위에서 한번 이렇게 부어봅니다. 그럼 얘가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열면은 빵 열리는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또 고무장갑 끼고도 돌려보고요. 별거 다 해봅니다. 저는 이것까지도 사놨었거든요. 이게 안 열릴 경우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용도로 쓰려고. 이게 실리콘이라서 여기 사이즈별로 작은 거, 큰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이것까지 사놨었거든요. 그래도 또 가끔 그것도 힘들 때가 있어서 또 지난번에 소개한 적도 있지만 그럴 때는요. 정말 해도 안 될 때는 방법이요. 이런 칼끝이나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넣고 이 칼을 살짝 돌려서 공기가 살짝 들어가는 걸 느끼면 돼요. 피식하면서 공기가 빠지는 소리 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실 경우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뭐 압축시킬 필요 없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그냥 실온에서 오래 보관하시려면 이렇게 거꾸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먹고 놔두면 실온에서 오래 보관이 가능한데요. 수저를 떠가 자꾸 떠먹게 되면 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오래 보관이 힘들어요. 그러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딸기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알뜰 주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삭삭 긁어내기가 참 좋거든요. 저는 딸기잼을 거의 빵에 잼 발라 먹는 용도보다는 요구르트에 타먹는 용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딸기잼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또 요구르트를 발효시켜서 만든 겁니다. 딸기잼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딸기잼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